나비 보베 따우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먼저 1단계를 알려드릴 건데, 1단계는 여기까지예요. 다시. 1단계를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노래를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들었거든요. 몇 단계까지 나올지 모릅니다. 1단계. 이거 하면서 손가락 쓰는 방법 제대로 알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1단계. 3번 줄을 먼저 한번 튕길 거예요. 검지손가락으로. 그리고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1번 프렛, 3번 줄을 해머링으로 들어올 거예요. 해머링으로 이렇게. 한번 튕기고 왼손으로 콕 찍어서 이걸 빨리,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중지손가락으로 2번 프렛 3번 줄을 누르고 또 한번 튕길 거예요. 합치면 여기까지 했으면은 중지손가락을 살짝 위로 이렇게 굴려서 윗줄을 눌러주세요. 윗줄 누르고 4번 줄을 한번 튕기고 다시 왼손 이렇게 내려가서 3번 줄 튕기고 여기까지 합치면, 그리고 띵동. 자,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2단계는요, 1단계의 끝부분에서 조금 달라져요. 1단계. 2단계는 따라다단. 이 프렛을 슬라이드로 밀어주면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3번 튕기고 4번 튕기고 검지 바꿔서 여기까지 튕겨주면 돼요. 자, 3단계 알려드릴게요. 3단계는 먼저 제가 1, 2단계를 먼저 붙이고 알려드릴게요. 자, 3단계는 이제 다 떼고 4번 줄 한번 튕기고, 자, 중지손가락으로 2번 프렛 3번 줄 누르고 3번 줄 튕기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3번 프렛 2번 줄 누르고 2번 튕기고, 그 다음에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2, 3 이렇게 해주면은, 자, 이제 제가 3단계까지 붙여볼게요. 여기까지입니다. 4단계 알려드릴게요. 먼저 1단계, 2단계, 3단계 하고 알려드릴게요. 자, 4단계는 검지손가락으로 2번 프렛 2번 줄을 검지로 누르세요. 자, 여기 누르고 2번 줄을 한번 튕기고 3번 프렛 2번 줄을 중지가 해머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살짝 뻗어서 5번 프렛 2번 줄에 닿게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누르고 2번 줄 튕겨주고, 그리고 놀고 있는 약지로 4번 프렛 3번 줄을 누르고,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4번 프렛 2번 줄을 누르고 튕기고 옆으로 한칸 밀어주면 이렇게 나와요. 손가락 막 이상하게 쓰지 말고 이런 거할때 제대로 알려주는 거좀 배워가세요. 손가락 쓰는 방법. 손가락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기준으로, 검지손가락은 왼쪽 프렛, 중지손가락은 해당 프렛, 약지손가락은 다음 프렛, 새끼손가락은 그 다음 프렛,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나중에 막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멀리 오니까 여기서 하는 걸로 해요. 1, 2, 3, 4단계 합쳐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연주를 하실 때는 손가락 쓰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정신없는 연주는 안 하게 되실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드 잡고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안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